노란 원을 보시면은 17시 7분입니다. 5시 7분이죠. 이제 요거는 이제 차후로 설명해 드리고 일단은 작업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저온 저장고가 있죠. 저거를 가로로 뜨면 좋은데 이 왼쪽 부분에 하우스를 철거한 부분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게차가요. 파이프도 중간중간 박혀있고 골도 깊고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갖고 골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세로로 떠야 됩니다. 현재 상황이. 자, 이제 이거 세로로 떠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게파를 처음 해보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지게파를 꽂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쪽을 들어주고 밑에 보니까 다 스티로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빼내고 있습니다. 지게발 들어가기 좋게 만들어야죠. 이게 지금 한 4m, 가로가 4m 정도 되고 세로가 약 1.6m, 1.5m 정도 될 거예요. 세로로 뜨는 방법밖에 없죠,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세로로 떴을 때 밑에 이제 하부에 각파이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게발이 센터를 넘게 걸려야지 저걸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도 하긴 하고 이제 한 방에 떠지면 좋겠습니다. 90도로 돌기에 아주 넉넉한 공간도 아니죠. 지게발을 다시 빼고 저 사이로 지게발을 구멍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게차가 회전 반경이 넓을 수밖에 없는 게 덧발까지 하면은 지게차의 총 길이가 5m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지게발 넣기 좋게 약간 비스듬히 좋은 창고를 옮깁니다. 밑에 고인 거 다시 고여줘야 되겠죠. 이런 작업이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데 언뜻 보기엔 쉬워 보이죠. 그러나 이제 이걸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게차가 물건을 어떤 식으로 떠야 되고 이런 걸 이제 다 확인하는 상황 자체가 그걸 메커니즘으로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녹색 각파이프까지 들어가야지만 이게 떠집니다. 그게 이제 맞아야 되는데 지금 밑에 확인해 보고 있는데 된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폭은 약 1.2m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무게는 무겁지가 않은데 이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지는군요. 뒤로 넘어가지 않고 들렸어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원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17시 17분이죠 지금. 이게 이제 원래는 요거 작업을 12시 정도 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해 주신 분이 뭐 간단한 작업이라고 저온 저장고 하나 떠서 다른 곳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지게차로 뜨기 쉽냐 그랬더니 뭐 그냥 지게차도 안 빠지고 도로에서 그냥 뜨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한 30분 간격으로 아니 한 1시간 간격으로 연장 돼 갖고선 5시까지 오라 그래서 이제 여기 도착했는데 차가 이번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차를 갖다가 이런 경우 이제 기존 동네 차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분 상황에 맞춰야 되잖아요. 지게차가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20분이 지났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간단한 작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떠서 지금 차가 있으면 바로 떠서 싣고 가면 금방 끝날 수 있는 사실이죠. 근데 차가 안 오니까 그냥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화물차 자체를 영업용 화물차로 쓰시면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올 텐데 그걸 아끼다 보니까 이제 지게차 요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영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 40분 기준 현재 이제 다른 지역은 뭐 어떤지 모르지만 뭐 대부분 거의 비슷할 거예요. 40분 기준 6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하염없이 지게차가 대기하고 하다 보면은 그 요금이 째깍째깍 잘 올라가죠. 지금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제 1톤짜리를 갖고 와서 실른다 그러셔갖고 준비 중인데 이제 이곳은 녹록길이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진 않습니다. 다행이죠, 그나마. 차라도 많이 다니면은 정말 곤혹스럽죠. 그 어쨌든 영업용을 사용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기본 요금이 끝날 일이에요, 내려놓고. 근데 그 영업용 화물차를 쓰지 않고 동네 분에게 그냥 도움을 받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 화물차에 맞추다 보니까 지게차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1톤짜리가 와갖고 제가 실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1톤짜리 적재함 길이가 한 2.7m 에서 3m 좀안될 거예요. 3m는 안 되죠. 2점 한 7m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는 데다가 실을 내다 보니까 이게 또 실는데 한 세월이에요. 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폭은 충분한데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걸 얹어놓고 밑에 어떻게 고여라 이것도 다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뭐 설명해줘서 어디 고이라 그래갖고선 발을 뺄라 그러면은 뒤로 저 자체가 기울기 때문에 같이 딸려 나오거나 또는 이제 작업이 안 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시간은 벌써 흘러흘러 30분이 됐네요. 지금 그걸 다 떠나서 어쨌거나 그 1톤짜리 싣고 그걸 빨리 옮겨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퇴근 시간은 가까워오고 미칠 것 같아요. 뭐, 기다리면은 돈을 더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저온저장구 하나 실어주고 내려주고, 뭐 15만원, 20만원만 이렇게 받으면은 금방 소문이 나죠? 어쨌거나 하차할 때 금방 하차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두 타임이면 간단히 끝나지 않을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기서 어차피 실는데 한 타임 지났고 내리는데 뭐 오래 걸려봤자 금방 내린다니까 많은 시간이 흐를 것 같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산이죠. 저 이제 실어놓고 내려야 되는데 발을 뺄라 그러는데 이게 뒤로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잘 빠지지가 않아요. 앞에를 그냥 묶어놓고 빼든지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는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고생고생해서 거의 실어갖고 완성될 쯤에서 1.4톤짜리 처음에 약속했던 차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로 다시 옮겨 실을 거예요. 이제 차를 바꾸고 있는 중인데 그 차, 나중에 온차 자체도 동네 그냥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짐을 안 실어본 분이에요. 안 실어보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고정을 시켜 묶어 갖고 와야 돼요. 뒤로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묶어야 되는데 영업용 기사분들처럼 원활하지가 못한 거죠. 자, 지금 벌써 11시 43분입니다. 한 타임 지나버렸어요. 요거 하나 실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처음에 이걸 와서 봤을 땐
쉬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이거를 뜨는 것조차도 쉬워 보이지 않는데, 처음에 제가 도착하니까 어떤 분은 그냥 가로 옆으로 들어가서 뜨면 되지 않냐, 이거 간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게차가 봤을 때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죠. 지게차는 힘이 좋으니까 이 지형에 영향을 안 받는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게차는 단단한 땅, 평평한 땅에서만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진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험지형이라 그래갖고 사륜도 있고 그런데 다닐 수 있는 지게차도 있긴 있습니다. 흔하진 않아요. 그런 거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저온 조장고 하나 뜨는 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들고 있고 지금 점사짜리 차가 들어오는데 이걸 똑바로 그냥 맞춰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움직여야 된다는데 지게차가 지금 자전거 잘못 움직이면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화물차가 똑바로 들어와주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한 10cm 튀어나올 거야, 아마. 7, 8cm는. 그래, 이제 어쨌거나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도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깔깔이 바르다가 이 저온 저장고를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거를 이제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죠. 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톤에다 실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저는 앞에 상황이 안 보입니다. 그 내려가서 보고 왔지만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하면은 그거를 저한테 신호를 해주고 뭐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2차부터는 실크 빨리 가야지. 이거 지게차 보면 더 나와 이제. 어느 쪽으로? 저쪽으로요? 자, 아직까지 똑바로 못 맞춰 들어왔습니다. 뒤로? 굳이? 보통 영업용 화물차 사장님 같은 경우 이런 거 제가 들고 있으면은 순식간에 기가 막히게 맞춰 들어오시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네. 현재 그거 맞추는 것 자체도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를 높이 쳐들 수도 없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하게 제가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으면 화물차 그대로 들어와서 내려놓고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요거 되는 데만 사장님이 운전하셔야 되는데 거의 10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 하나 싣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버리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앞에가 보여야지 뭘 하죠, 내 마음대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죠, 현재. 그냥 화물차 영업용 하시는 분과 영업용 지게차가 만나면은 요렇게 실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죠. 근데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하나, 이거 원래 내가 안 보, 아니 보이고 들어오는 거는 못 들어오면 어떻게, 이걸 안 보이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신호를 잘해. 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건 뭐냐면은 이 짐을 화물차 적재함에 얹는데, 저는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가서 맞춰주는 거랑 화물차는 백밀러를 보든 사이드밀러를 보든 저를 보는 상태에서 맞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쪽이 맞춰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이걸 높이 들고 앞을 볼 수 있다면은 제가 맞춰 들어가 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들고 있으면 화물차가 와서 맞춰 들어오면 돼요. 이 짐을 들고 있으면 그 밑으로 적재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폭은 널널합니다, 아주 현재. 어떻게 신호를 해주다 하나도 안 들려. 지금 신호도 안 해주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고 거의 이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밑에 가운데.
발을 빼지. 근데 고이는 것 자체도 아까도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또다시 그게 답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올리면 안 돼. 이걸 제가 무조건 올리게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은 앞에 화물차 캐빈의 적잠 앞쪽으로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뒤를 들게 되면은 저 위쪽이 그 적잠에 부딪히면서 거기 뒤쪽으로 이제 나와야지, 사람 나와야지. 뭐가 있냐면은 콤프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저온 네, 저장고기 때문에요. 온도를 낮춰주는 그 에어컨 콤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박살나게 되겠죠. 무조건 높이 들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마구마구 높이 들라 그러죠. 어쨌거나 어렵게 어렵게 지금 11시 50분에 아니 17시 50분 50분 만에 실었습니다. 5시 약속해갖고. 적잠에서 나올 때까지만 다 나왔어요? 야, 밑에 신호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적잠이 어디까지인지 보이질 않는데 하여튼 이 상태에서 제가 들어주고 뒤에를 고인 다음에 그래요. 이제 발을 또 채워야 되거든요. 깔깔이 발을 채워야 되는데 맞아요?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됐어요? 높이 들었을 때 됐어? 저 뒤쪽이 적장에 부딪힌다는 걸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죠 지금이. 저 약간 지금 봐달라 그래도 봐주지 않기 때문에 아 지금 모르겠습니다. 앞에 한번 묶으라 묶어야지 그냥 그러거나 발 빼기. 자 이제 묶을 때까지 제가 받쳐주고 있겠습니다. 정말 정말 굉장히 물론 이제 뜨는 거에서부터 이거를 이 저온 저장고를 네, 네, 밭에서 네, 갖고 나와서 화물차에 얹는 것까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이거 빼버리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떠서 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빼버려 빼버려 생쇼를 하고 있죠 현재. 자 뒤에 거는 빼버려도 되죠. 안 돼. 그러니까 한 단만 받쳐 한 단만. 아까 2단을 받쳐 놔갖고 너무 높아갖고 하나씩만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뭐야 하나. 아니 높이는. 아 답답해서 제가 또 내려가죠. 지금 벌써 53분. 이제 한숨도 안 나오죠. 됐어요? 됐어? 됐죠?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도 안 해주고 정말 저온 저장고 하나 옮기는데 이렇게 고생을 할 줄이야. 이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돼요. 화물차가요 이 뒤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를 묶어주지 않고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뭐 자신 있으면 살살 움직여도 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앞을 묶어줘야 되죠. 그걸 묶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깔깔이바 채우는데 또 하염없이 또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목이 쉴 것 같아요. 지금 속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차하는 데만큼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물어봤는데 하차하는 것도 간단한 거예요. 지금 설명상으로는 도로 위에서 위에다가 놓기만 하면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머릿속으로 간단히 생각하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 이제 바가 안 채워졌죠. 뭐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깔깔이바라든가 주로 이런 분들은 고무줄바를 사용하시는데 깔깔이바를 쳐줘야 되는데 깔깔이바를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묶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지 보다 못해서 옆에 이제 하우스에 계신 사장님이 그거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또 원하지 않네요. 어쨌든 뭐 제 의무는 요거를 안전하게 얹어주고 또 가서 안전하게 내려놓는 거니까 뭐 좀 답답하지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선이 틀리다는 얘기죠. 저온 저장고 주인분이나 또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간단한 거란 얘기죠. 저온조장고 하나. 그냥 들어서 지게차로 들어서 화물차에 얹어주기만 하면은 또 가서 그대로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 화물차도 늦게 왔죠. 한 20분 이상 늦게 왔고 거의 한 30분 정도 돼서 왔나요. 화물차 자체도 늦게 왔고 또 그거를 얹어놓는데 지게차가 지게차라는 이 자체는 지게발을 꼽는 구멍이 있든지 어쨌거나 하부로 들게 되면 밑에 들고 나면은 지게발을 뺄 수 있도록 그 물건을 고여줘야 되거든요. 그걸 안 고여주면 지게발이 빠지지가 않잖아요. 그마저도 화물차가 적재함이 큰 뭐 4.5톤 뭐 이런 것 같으면은 아무렇게나 얹어놔도 다 충분한데 이제 1.4톤도 적재함 길이가 짧다 보니까 이 물건이 튀어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고 또 이렇게 튀어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을 안 시켜주면 안 되죠. 여기서 대충 제가 내려놓고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가면서 요철도 많이 있고 땅이 이렇게 순탄한 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거를 물건을 화물을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안 해보셨기 때문이죠. 물론 마음속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있죠. 이거를 12시부터 잡아놨던 계획인데요. 지금에 와서야 지금 이만큼 해놓은 거니까 지금 6시간째 걸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 입장에서는요. 처음에 12시까지 오라고 했기 때문에 12시까지 여기 오려면은 11시 반 정도에 일이 들어오는 건 할 수가 없죠. 다른 데로 넘겨야 됩니다. 조금 있으니까 2시로 연장이 됐어요. 12시 다 돼가니까. 그러면은 또 1시 반 정도까지 오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일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포기하고 있다가 2시 다 돼가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3시로 바뀌었다고. 아,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동네니까 딴 데 좀 움직이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안 움직였죠. 3시쯤 다 됐는데 이번에는 또 연장이 돼갖고 5시쯤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짐을 하나 싣기로 저는 심적으로다가 현재까지도 이제 상차 작업도 다 안 끝났는데 6시간을 이거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죠. 자, 어쨌거나 이제 싣는 건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5시 도착했는데 지금 1시간 만에 아, 이거 영업용 불러서 말로 오늘 싣을 생각을 해야지 끝나가고 있어요. 지게차금 더 나가는 거 이제. 이걸 보고 차를 불러야지. 지금 주위에서 보시던 분들도 도와주시던 분들도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영업용 화물차 좀 큰 거 불러갖고 안전하게 얹어갖고 가면 되는데 그걸 잘못 아끼려다가 아꼈는지는 뭐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눈으로 보이죠. 아끼려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정말 저는 싫어요. 솔직히 얘기해갖고 이런 일은 돈을 뭐 시간이 가면 돈을 더 받으면 된다 그러지만 굉장히 답답한 일이기 때문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일에는 영업용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되는데 아니 누가 나중에라도 이제 소문이 돌죠. 그까지 저온저장고 하나 싣는데 얼마가 들었다 뭐 그러면은 기절할 노릇이에요. 이 상황이 제가 이런 동영상이 없었다면은 기절할 노릇이죠. 어쨌든 이제 다 싫었습니다. 어딘지 설명을 듣고 있는데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뭐 한 10여 분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살살 뒤를 쫓아가야 되겠죠. 저 차가 이런 질문 안 싫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또 제가 뒤를 상황을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6시 1분이죠. 다 1시간 만에 당차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발 하차는 좋아야 되는데 야 진짜 저 앞에 보시면 화물차가 서 있고 오른쪽에 하우스가 있죠. 그 하우스 안에다가 저 저온조장고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하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화물차를 뒤로 후진을 시키죠. 여기서 뜰 수밖에 없어요. 거기선 뜰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 공터가 조그만 공터가 있어갖고 여기서 떠서 그 하우스 안에 갖다 꽂아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 지나가는 차가 한 대 있네요. 차 한 대 먼저 보내고 자 이번엔 이제 이거 옆에서 떠야 되겠죠. 이대로 떠서 갖다 집어넣어 주면 끝입니다. 쉽죠? 아, 내가 생각했던 쉬운 건 이런 게 아니죠. 구멍 속에 이거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도로 폭이 굉장히 넓은 게 아니잖아요. 이 도로 폭에서 90도를 꺾어서 하우스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높이도 폭도 아주 널널한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자 이제 뒤에 저거 약간 들어줘갖고 고인 거 다시 고이고 지게바를 꽂도록 해야 되죠. 지게바를 이제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하고 저 저온조장고 주인한테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해달라. 이거 하나 먼저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려서 전에 넣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커니즘 아시는 분 같으면은 그나마 손발에 맞춰서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저 하얀 차만 좀 없으면 더 좋을 텐데 하얀 차가 또 거기 서 있습니다.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조금만 앞으로 더 가주세요. 여기 걸리니까 조금만 앞으로 더 가주세요. 하얀산 네 한 짝씩 좀 더 공간 확보를 해갖고 저 뒤쪽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들어줘야지 제가 지게빨이 들어갈 수 있겠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약간 더 걸리세요. 맨 끝에다 이쪽 맨 끝에다가 아까 스트로포 있던 데다 보이세요. 이거 넓게 고여도 지금 이 물건 자체에 안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 지금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어쨌거나 어떻게 되겠죠. 설명하기도 이제 제가 지친 상태입니다. 거의 한 시간이 넘게 떠들었기 때문에 몇 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또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 적재함 저온 창고 밑에 무슨 평철이 또 대여섯 개 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서 이걸 실어야지 지게빨이 들어가면 그걸 건드리질 않는데 그 평철이 밑에 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적재함에 지게빨을 밀고 들어가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떠지죠? 아 여러모로 진짜 난감한 일이에요. 자 이제 고이는 것도 설명해 드리고 됐어요? 이거 얘기 잘해 주셔야 돼요. 큰 사고나 이거 설명을 안 해주고 신호를 안 해주니까 물어봐도 대화대답을 안 해줘요. 이거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중간 하나 더 이제 이쪽 여기 중간쯤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뒤쪽을 많이 들게 되면은 적재함 쪽으로 이 저장 창고가 대이면서 거기가 이제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기 위험한 거죠. 팔이 들어갔을 때요. 저쪽도 이제 요 상태에서 저 뒤에는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분이 고여갖고 팔을 뺐는지 안 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 가신 분이 고이고 나서 나한테 신호를 해줘야 돼요.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그걸 빨리빨리 안 해주니까 제 혼자 답답해갖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죠. 된 건지 안 된 건지. 됐어요? 자, 깜깜무소식이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현재. 지금 이 정도 시간이면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됐어요? 뒤에 보이는 게. 아, 이거 얘기를 하는 게. 보였나? 보였어요? 진짜 크게 얘기해줘야 돼요.
어쨌든 고여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얕은데. 지금 지게발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보인 것도 또 지게발 들어가는 거 생각하고 고여줘야 되는데, 아, 한숨이 너무 나옵니다, 지금. 네, 한번 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답답해갖고. 진짜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런 작업은 손을 대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돌에 걸리나 보세요. 돌에 안 걸려요? 돌에 안 걸려? 진짜 돌 저기 무사히 밀고 들어가서 저걸 떠야 되는데. 돌이 걸리면 안 된다고. 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이제 어쨌든 마무리 단계니까 조금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 나오는 거 보세요. 발 안 나와야 돼요. 뒤에 발이 너무 튀어나와도 안 되죠. 지금 이거 갖다 놓을 곳에 현재 저온 창고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다 바짝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이 지게발 뒤에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봐달라고 얘기하는 중인데. 이것도 걸릴 것 같은데 밀고 들어가니까. 아, 됐어요? 아, 당체 그 신호를 됐어요?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더 들어가야 돼? 저쪽에 더 들어가야 돼? 됐어요? 됐어? 잘 나왔어요? 밑에 평 그냥, 같이 뜨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설명해봤자 답답하니까. 됐어? 네. 조금 나온 거 상관없어요. 그만큼까지 안 붙일 거잖아. 지금 밑에 공간이 좀 좁아갖고 지게발로 잘 안 밀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빼세요. 떴습니다. 이제 차를 빼도록 하겠는데. 몇 개? 밑에 평철이 이제 같이 껴있는 거예요. 차를 빼세요. 지게발에. 차를 일단 빼줘. 아, 일단 차를 앞으로 빼주세요. 차를 치워버리고 뭐 그건 다시 뭐 내려놓고 다시 뜨든지. 나는 못 빼. 내가 일로 들어가야 되니까 사장님 저걸로 빼버리셔야지. 아니 뒤로 빼버리든지. 일단 이거를 잠깐 내려놓고 평철을 빼야 됩니다. 평철자 갖다 놓을 순 없잖아요. 이 공간이 도로에다 놓고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공터에다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쳐져 있는 게 안전하게 받쳐져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한번 내려와서 볼게요. 어떻게 돼 있나. 여기는 잠깐 들어갈게요. 쉽게 저 평철이 내려져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저 차 때문에 골치 아프네. 저기 또 차 하나 또 나오고 나오려고 대기하고 있죠. 저것도 비켜줘야 되는데. 아 이 공간 속으로 또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돼요. 지금 이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제가 미심쩍은 거죠. 오른쪽에 차가 있고 왼쪽에 하우스가 있고 그 사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차 가라 그래. 차 먼저 하나 보내주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됐어. 차 지나갈 수 있어. 차 지나가라 그래요. 저 차 빼줘야 되니까 그만 들어가도 돼요. 여기서 내려놓고 저 평초를 빼야 돼. 이게 내려놓을 테니까. 아 차가 있어 괜찮아. 아 사장님 식장으로 지금 난리야 이거는. 아 대차는 지나가고 그냥 안 빠지죠. 그나마 다행인 게 평철이 이렇게 빠집니다 지금. 다행이죠.
저 평찰도 또 내려놓는데 어디 받쳐줘라 뭐 어디 고여줘라 이 얘기 또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스트레스예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차는 지나갔고 약간 좁기 때문에 뒤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철 하나만 더 빼면 되는데 그거 이제 단단히 낀 것 같아요. 저쪽 빼라 그래 앞으로. 일단 뭐 안 되면 거기 가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도로로 가서 아 또 누가 전화가 오죠? 이때가 전화하지만 일하는 중이 친구가 전화와 갖고 짜증을 냈죠 제가. 자 이제 이걸 들고선 앞에 하나도 안 보이죠? 이럴 경우 이제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신호를 안 해줍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안 보이니까 신호를 해줘야 된다고. 내가 사장님이 안 보인다고 이리로 오세요. 지금 저 뒤에 신호하면 제가 보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소리를 크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장님이 안 보이는데 거기 신호하면 뭐해? 그리고 최대한 낮게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 요게 이제 90도로 회전이 돼갖고 하우스 그 구멍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죠. 그 하우스가 또 무작정 넓은 게 아닙니다. 여유가 많은 게 아니죠. 그 왼쪽에 축대가 있고 뭐 경계석도 또 있고 이래갖고선 저런데 회전하면서 지게차가 빠지는 데도 있고 또 회전 반경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요. 자 앞에 뭐가 있는지 저는 이제 안 보이고 있죠. 볼 수 있는 방법이 주위에서 신호해 주시는 분의 신호에 따라야 되는데 그 신호소를 제가 이제 믿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어디서 돌으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다 확인이 안 되거든요. 지게차 같은 경우 보조자가 굉장히 많이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높이도 막 아주 높은 게 아니에요. 현재 하우스 안에 회전해서 저기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공간에 넣기가. 자 여기 빨간 데다가 넣어 줘야 돼요. 지금 더 돌려면은 왼쪽으로도 공간이 널널해야 되는데 돌면 돼요? 더 가도 더 갈 수 있어? 신호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 진짜 이제 다 끝나가니까 그냥 웃읍시다. 또 쉽게 끝나지가 않죠. 여기가 지금 땅이 이제 약간 높아요. 무조건 밀고 들어갈 수 없죠. 80cm 더 들어가야 되는데 또 더 들어가지가 않아요. 땅이 높아갖고 젖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올라가지죠 현재 지게차가. 아, 한숨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팔레트 같으면은 놓고 발을 좀 뺀 다음에 밀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밀만한 데도 없고 잘못 밀다가 저거 찔러버릴 수 있죠. 전조장거를 찔러버려서 파손시킬 수도 있고 약간 다른 마른 쪽으로 조금 이동시켜갖고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 못 올라가죠. 아 진짜 난감합니다. 일단 고인나에 발을 좀 빼고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빼도 들리긴 들리니까. 아 이거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니네요. 방까지 지금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지게발을 좀 뺐고 자, 밀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들어갔는데.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자 이제 들어왔는데 자 다 됐을까요? 다 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아니죠. 조금 더 밀어줘야 되거든요. 현재 이쪽은 조금 덜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의 그 받침대를 살짝만 밀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틈이 굉장히 좁죠. 또 움직이면서 높낮이가 틀려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 대충 놓고 쓰시죠, 그냥. 아, 네? 저한테 해놨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신호는 잘해주셔야 결국은 제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또 내려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밀어줘야 된다는 것 같은데, 해보죠.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제 못할 일 없죠?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하게 될 것 같은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년에 이런 일이 몇 번씩 있어요. 그쪽도 밀어야 된다고요? 얼마나? 지금 오를 갔다가 오른쪽으로 좀 더 붙여달라고 하시는데 지게차가 올라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올라왔네요. 다행히 자동발로도 조금만 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끝났나요? 조금 부족한 듯 싶어요. 이쪽으로는 안 가죠. 지금 움직일 때 여기 지게차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만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도요. 오른쪽으로 좀 더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게차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 여기 지금 언덕에 살짝 높아요. 저온 저장고추 이렇게 또 젖어있기 때문에 아 이제 올라가지네요. 그래도 거의 안 올라가지는데 이 상태로 자동발로다가 조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여지죠? 다행이네요. 그나마 자 완전 삶의 현장이죠? 이 일이 진짜 일한 것 같지도 않으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또 저분은 돈은 돈대로 쓰고 아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조금 잘 하시는 분들 지게차의 메커니즘을 아시는 분과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계속 제가 뭐 신호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죠.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호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대답은 안 해주니까 몇
곱절 힘이 든 거죠.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쉽게 안 끝나면서 또 사고의 위험 높지. 이런 게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높은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은 사고가 나는 게 지게차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막 복잡해져 갖고 폭발할 것 같은 거죠. 그거를 잘 달래가면서 작업을 끝내야 되는데, 아마 직접적으로 지금 이거 굉장히 제가 압축시킨 동영상인데, 어쨌든 오늘 같이 출연해 주셨던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고생하셨고, 뭐 조금 더 아는 저도 고생을 했고, 다 같이 고생을 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지게차로 작업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지게차가 작업을 한다는 거, 그거를 모르다 보면은 오늘 같은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쉽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제 쉽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뭐 찜찜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참 난해합니다. 쉬우면서 어려우면서 또 안전하지 못한 일. 진짜 간단한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근데 간단하지 못하게 일이 끝난 거죠. 어쨌거나 오늘 다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